2010년대부터 한국의 화장품들이 따이공들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성장을 이룩했었는데요. 한국 화장품 자체가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분석해서 성공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브랜드로서의 고유한 가치,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중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특히 뷰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에게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그런 트렌드의 변화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접점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들이 많아졌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활동했던 브랜드들은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전체가 셧다운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면서 특히 전년 대비 45% 이상의 매출이 성장한 뷰티 브랜드도 있습니다. 원래는 품질과 브랜드 파워로 승부하던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지고요. 또 가상현실이 제공되면서 매장에 가지 않고도 립스틱을 테스트해보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도 합니다. 화장을 한다는 게 놀이가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중국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화장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화장품의 제품의 관점에서 보면 컨셉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홈케어라던가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의 이슈에 거기에 맞는 기능적인 물질, 성분들, 포뮬러들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가치 그거를 통해서 좀 확장되는 것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매더차이나가 주최한 이 넥스트차이나 온라인 세미나에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하실 수 없었던 리얼 유즈케이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현지 뷰티 브랜드 컨설턴트,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터가 들려주는 리얼한 중국 뷰티 트렌드 이야기부터 실제 판매 데이터로 실무자들을 위한 그리고 실무에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